일단 더블랙 갑니다. 예, 더블랙을 가지고 정찰 빨리 해줘. 명령하지만 그래? 그냥 알아서 그냥 감각으로 찍어. 그러면은 나 더블랙이란 말이야. 아, 장난이고요. 예, 게이트 짓고 정찰할게요. 그래, 난 투넥이다. 불만 있어? 넌 구드론이잖아. 난 투넥이야. 불만 있어요? 불만 없잖아. 3게이트까지 갑니다. 토테란이라고? 그래? 토테란이면은 포지를 빨리 올려줘야죠. 네, 3게이트 포지 갈게요. 별로 가. 내가 볼 땐 9시 쪽에 있을 것 같아. 아, 11시랑 7시인가 설마? 난 11시 쪽에 있어요. 정찰 빨리 해줬잖아. 고마워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없어. 일단 구드론 한 거 고생한 거 나도 아니까 저기다가 캐논이라도 지어줄게. 캐논 지어줄게. 걱정하지마. 내가 괜히 토넥한다고 해서 난 팀을 버리지 않아. 한 명 7시네. 아, 얘 왜 왔어? 그 저리 가. 근데 저글링으로 아무런 피해를 못 준다면은 그거는 좋지 못해요. 네. 오지마. 내가 캐논 지어줄 거란 말이야. 절로 가. 우리 편 내가 지켜줄 거야. 딱 세 개만 지으면 돼요. 왜냐면 세 개 정도면은 마린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안 뚫리거든요. 어, 근데 좀 많이 온다. 어, 좀 많이 와. 그래도 세 개 정도면 돼요. 생마린밖에 없잖아. 근데 빨리 온다. 안녕. 고마우면 나중에 밥 사. 어, 비싼 걸로. 아! 아, 파일럿 막혔어. 타격 좀 큰데. 캐논은 한 4개 정도면 진짜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까지 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안녕, 반가워. 일로 와. 기다렸어, 오기만을. 생마린은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단지 저는 매딩 누나랑 그 파벳 그게 갇혀진 게 무섭지 생마린은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비슷하게 싸울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이거 보세요. 내가 이겼지, 오케이. 캐논 5개 정도 딱 깔아놓고. 어차피 이제 남은 이는 테란밖에 없잖아. 투테란이잖아요. 투테란이면 뭘 가야 될까요? 캐리어죠, 캐리어. 네. 바로 캐리어 갈게요, 그냥. 예. 더블랙 하면서 캐리어. 물론 캐리어를 가긴 가는데,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일로 와. 오는 건 좋아. 오는 건 좋은데, 말을 하고 와, 말을. 말이라도 좀 하고 올래? 어, 캐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완성이 됐고요. 좋습니다. 나이스. 다 막았죠? 공격? 네. 이러면은요 진짜 유리한 거예요. 더블랙이 완성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뭘 이겼네야 이겼네는 내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못 이겨. 이겼네는 무슨 이씨. 벌써 단정하고 있어 이씨.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튕길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편이? 그쵸. 이겼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아 유리하네 어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네. 일단은 뭐 가스 하나 더 파고요. 엑소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 지은 거 좀 파괴 좀 할게요. 3렙 가야 돼. 캐리어 간다고 했기 때문에
3렉 가고요. 자, 이거 뭐야? 저거 이름 뭔가요? 로봇, 아니, 사이버네틱스 코어. 저 이름을 왜 까먹냐. 야, 기다려봐. 됐어. 하고, 이제 스타게이트를 올려줍니다. 이거 방금 뭐죠? 설마 저 드랍십은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일로와 얘들아.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타게이트 많이 올려야 되잖아. 스타게이트를 하나만 더 올릴까? 하나만 딱 올려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원래 한 8개 정도, 예, 캐리어는 한 8마리 정도만 잘 뽑히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10개 정도 지어줘야죠. 예, 스타게이트를. 뭐 상대방 뭐 테란 분들이 뭐 알아서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저그분이 럴커를 뽑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타이밍 잡아주기 정말 멋있어요, 저그분이. 저그분이 생각보다 어느 정도 잘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이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뭐 방어도 하고 뭐 다 했으니까 캐리어를 가는 거고요. 우리 편 아무 소리도 없잖아요, 캐리어 가더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캐논 지어줬기 때문에. 저거 뭐야, 저거는 다 보이거든요. 네. 여기다 캐논 조금 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파베 뽑으려고 거기다가. 자, 캐리어 그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리고 가스를 팝니다. 이게 가스를 좀 많이 파셔야 돼요. 캐리어를 갈 거면은 가스가 많이 필요해요, 확실히. 한 번에 캐리어를 찍을게요. 돈 좀 더 모아서. 예, 이 정도 돈으로는 한꺼번에 못 찍어요. 한 적어도 한 3,000원 이상 정도는 있어줘야지. 미네랄과 가스 3,000원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예, 한 3,500? 이게 10개잖아. 3,500까지 모아줘야죠. 예, 쉴드 업그레이드는 항상 해주시고요. 아, 럴커가 갔는데. 자, 일단 센터 쪽에 있는 탱크, 탱크만 걷어내면 되거든요. 3,500원 언제 모이는 거야 도대체. 미네랄 금방 모이겠죠? 빨무니까. 3,100원, 3,500원 되는 순간 바로 찍을 거예요. 3,400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아! 아! 예상치 못한 인구수 막힘. 이럴 때는 질럿을 버려주세요. 예. 질럿 인구수 먹잖아요. 얘네 갖다 버리는 거야. 얘네 이나 먹잖아, 인구수를. 다 버려 그냥. 그럼 인구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캐리어를 한 마리 더 찍을 수가 있죠. 한 마리 더 찍을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런을 올려줍니다. 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캐리어 10마리 찍었다는 거예요. 저 10마리만 나오면은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죠. 그 전에 밀려버릴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근데 그 전에 밀질 않고 있죠. 밀 수 있는 타이밍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캐리어만, 단순 캐리어만 움직이는 것보다 좀 조합된 유닛, 예를 들어서 뭐 캐리어 리버라든지 아니면은 캐리어 아비터, 아비터도 좋아요. 진짜 아비터가 진짜 좋아. 아비터 좋아. 그 조합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아비터도 준비하고. 여러분 한 마리만 일로 와봐. 로보틱스 돌리자. 아, 입구 뚫으려 그래, 무섭게. 캐리어 아직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인터셉터 빨리 채워야 되는데. 나 캐리어 나왔다. 그들이 나오고 있다. 좋았어. 캐리어 10마리 떴어요. 아, 근데 정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미네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인터셉터 채우려면 시간 좀 걸려요. 됐어. 인터셉터 좀 꺼내야 돼, 이거. 지금 일부러 제가 어택 시켜놓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이리아 인터셉터가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가 말해준 거예요. 네. 어, 일곱시 드랍 떨어지면서 자 지금 같은 편 주황색님이 나갔어요. 나 캐리어 지금 빛도 발휘도 못했는데 지금 나 공격 한번 좀 해보자. 아 뭐 하나요 지금? 아 디스까지 거는 건가요 설마? 이거는 고의적인 디스죠. 이런 타이밍에 디스를 걸었다는 거는 고의적인 디스입니다. 고의적인 디스. 아 캐리어 딱 한 분이 됐는데 이제 좀 쓰려고 딱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가고 있는 도중에 다 끝내버리네요. 같은 편 저분이 정말 매정한 분이네요. 이분 나도 좀 날뛸 수 있게 좀 해줘야지. 자 어쨌든 네, 디스로 인해서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날 것 같고요. 그냥 뭐 그냥 나가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